오케이, 브레이크는 한 번만 밟아주세요. 놓고요. 한 번만 더요. 자, 오케이.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루밴 하이리무진 영상 담을 건데요. 평소와는 달리 이렇게 반대쪽으로 차를 세우고 오늘은 영상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부에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된 QHD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 1열 쪽에는 12.5인치 보조 모니터 1열, 그리고 2열 독립 시트, 요트 바닥, 그리고 3열에는 전동 침대 시트, 1600 모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전체 모습 보고 있습니다. 차량 출고는 2개월에서 3개월이면 모두 가능.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쾌청한 가을 날씨, 오랜만에 포근한 날씨의 연속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이고요.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ABP 컬러 출고 영상 담는데요. 반대쪽, 즉 앞쪽부터 이렇게 비추면서 외장 쪽 설명합니다. 현재 22년형 신형 카니발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장착된 상태고요. 기아 순정과 당연히 재질 그리고 디자인 다릅니다.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아래쪽엔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는 측면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후면 쪽 방금 전에 보조 제동등 한번 영상 비췄는데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그리고 보조 제동등의 기능 및 디자인이 전혀 다릅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이렇게 비춰볼 건데요. 신형 카니발 로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있고 순정 상태 그대로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 쪽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비슷하고 전후 바디킷, 듀얼 머플러 등은 추가 옵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차량, 본 차량은 제목에 있듯이 최소 비용으로 황제 차박 그리고 호사를 누리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최소 비용으로 할 경우에는 실내 쪽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조수석 쪽에서 비춰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1열 오픈했습니다. 햇빛이 반대쪽에서 비추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자, 1열 쪽에 아트원의 가장 큰 특징이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있어서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심심치 않게 여행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터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뒤에 모니터를 조절하고, 본 모니터는 역시 안드로이드, 즉 핫스팟만 열면은 바로 연동이 된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1열 쪽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에 이렇게 실내 컬러 새들 브라운 컬러 선택을 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새들 브라운 컬러가 단연 1위인데, 왜냐? 기아 하이리무진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컬러입니다. 즉 기아에서는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생산하는데, 아트원에서는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까지 원하시면은 제작 가능하다는 점, 즉 취향 존중 기본이죠. 자, 1열 쪽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 동일한 새들 브라운 컬러로 했습니다. 이렇게 버킷, 그리고 쿠션, 그리고 무쿠션이 있어서 운전자는 물론 동승석 승차자도 아주 편안한 여행, 피로감을 덜할 수 있다는 거 자주 설명드렸고요. 바닥 쪽에는 베이스로 늘 비슷합니다. 컬팅 자수 바닥, 트렁크 쪽하고 같이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이렇게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1열 쪽은 매번 보시는 분 질릴 수 있습니다만, 포인트, 즉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기아 순정에 없는 거, 그리고 새들 브라운 컬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2열, 1열 동시에 비춰봅니다. 이제는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렇게만 비춰도 본 차량 작업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 특이한 점 발견하셨나요? 자, 바닥 쪽에는 당연히 평탄화 및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취급하고 있고, 2열, 그리고 통로석, 그리고 3열도 이렇게 요트 바닥으로 깔려 있고, 실제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폐차할 때까지 아주 청결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트원에서도 역시 견고한 작업으로 10년 이상 보증을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
아, 특이한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발견했는지 모르겠네요. 1열 디럭스 리무진 시트, 2열은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모두 맞춰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특장차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측면 쪽 살펴봅니다. 측면 쪽 반대쪽에서 햇빛이 강하게 비추고 있는데요. 현재 블랙 하드의 원단은 베이지 컬러로 햇빛 차단, 그리고 열기 한기 차단, 프라이버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허니콤 블라인드, 기아 하이드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는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자, 상부 쪽 올려봅니다. 상부 쪽 늘 강조합니다. 아트원의 자랑이죠. 대형 29인치 QHD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 바로 깨끗한 유튜브 영상, 넷플릭스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모니터가 크고 화질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에 담겨있는 20A 자체 배터리가 있어서 무시동 상태, 즉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2시간 이상 시청을 할 수 있는데, 포인트는 이렇게 웰컴등과 순정 부품 사이에 있는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구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스마트폰 미러링 그리고 스마트 DMB를 시청할 수가 있는데, 사용 중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천정 디자인, 자, 어떠신가요? 센터 쪽엔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고, 실내등은 기아 순정 부품 그대로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나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기능적인 것,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확산되는 에어덕트 구조, 아트원에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도, 그리고 측면 쪽, 그리고 아래쪽 요트 바닥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조석 쪽에서 영상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늘 하이리무진 기아에서만 출고되는 것이 아니고 아트원 특장에서 제작 출고한다는 거, 그리고 천정 디자인 등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도 늘 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위가 아닌 비교 환영이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고요. 선택은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 다시 한번 비춰보고 있고, 후면 쪽에서도 영상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후면 쪽에서 이어나갑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보조 제동 등 아주 아름답습니다. 솔라가드 더블헤드 세트, 선팅 필름, 그리고 기아 신형 마크,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042-825-77 로고,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고 항상 상담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후석에서 열어봤습니다. 자, 현재 상부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 장착되어 있습니다. 늘 강조합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첫 번째 캠핑등 내재, 이렇게 중앙에 불을 켜면은 캠핑등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완벽한 시야 확보, 이렇게 내렸을 때는 이렇게 맑은 하늘이 전체가 보일 정도로 후면 시야가 탁 터집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의 주름식 커튼은 후면을 많이 가리게 되죠. 자, 아래쪽 살펴봅니다. 현재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고요. 후석에는 싱킹 공간이 있는데, 싱킹 공간 역시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현재 잠금 상태 이렇게 풀어주면은 열립니다. 열리면은 후석에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 물론 여기에는 차박용 전기장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트원에서는 모두 다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6명이 아주 편하게 승차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후석의 트렁크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앞쪽에 실내 쪽 비춰보면은 1열 둘, 2열에 둘, 그리고 마지막 3열에는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승차 모드, 즉 6명이 성인이 승차를 하고, 전동 침대 시트는 2인승으로 TS, 즉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본 차량은 6인승으로 표기가 될 겁니다. 안전벨트는 순정에 있는 3점식 안전벨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어쩌다 3명이 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3명이 앉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팔걸이, 즉 현재 상태는 평소 데일리카로 쓸 수가 있는 둘둘 그리고 2명 완벽한 6인승 승차 승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 번 시연했습니다만은 롱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당겨주면 시트가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시트가 앞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넓은 적재 공간, 여기에는 골프백, 캠핑 장비 등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침대 시트도 한번 시연해 볼 건데요. 침대 시트는 유튜브에서 수백 번 시연했던 전동 침대 시트 역시 작동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 버튼을 누르면은 침대 시트가 뒤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힘 들이지 않고 황제 차박이라는 명성답게 간단하게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등판을 내렸습니다. 자, 이때는 방석과 등판이 층이 많이 지게 되는데 당연히 방석 쪽도 당겨서 수평을 이루게 해줍니다.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잠자리 개운하지가 않죠. 자, 현재 상태에 1600 정도의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이 되어 있고요. 시트 포지션 현재 2열, 1열 모두 승차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언더소프트를 올리면은 시트에 간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기면은 언더소프트까지 펼쳐져서 최대 1750, 그리고 헤드레스트를 빼고 벽에를 놓으면 최대 1850까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평소에는 둘둘둘 6인승 데일리카 승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이렇게 간단한 조작으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얻을 수 있는 황제 차박 6인승 모드입니다. 당연히 합법적인 6인승 구조 변경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후석 쪽에서 상부 쪽도 한번 더 비춰볼 건데요. 이렇게 현재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유튜브 실행 중인데 화질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아 순정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와는 비교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천정 디자인도 기아 순정과 비교를 환영한다고 늘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주제답게 최소 비용으로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아투원 황제 차박 6인승 모두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투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계속 출고되는 차량 영상에 올라갈 건데요. 개인의 취향, 사용자의 용도 등에 따라서 실내 리폼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금액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금액에 맞춰서 시공을 할 수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모처럼 가을에 포근하고 화창한 날씨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이 되면은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차량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플러스 황제 차박 6인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